안녕하세요. 원초 갤러리입니다. 자, 꽃그림 이미지 작업한 거 오늘 세 개를 작업을 했는데요. 요 밑에는 제가 이제 캘리그라피로 글을 쓸 거고요. 이게 신중년 배움학교의 오픈식 때 쓰여질 이미지거든요. 세 작품을 부탁을 해서 작업을 오늘 마쳤답니다. 자, 여기 연필은 평붓으로 쭉 그대로 내려오고, 여기는 둥근 붓을 사용했고요. 연필 위에 꽃이 피어져 있는 거를 꽃잎장을 세 개로 구성을 해봤답니다. 이 작품 종이는 얇은 도화지입니다. 자, 주황색과 흰색으로 꽃잎을 그렸고요. 꽃잎도 평붓을 사용했고요. 한 다음에 하얀색을 위해서 덧칠해서 라인으로 정리를 했답니다. 자, 신중년들이 배워야 될 공간이라서 제가 연필로 디자인을 해서 꽃을 피웠고요. 여기는 또 어때요? 우리가 풍선을 그린 거는 우리도 날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. 나비와 풍선이 함께 날아갈 수 있게끔 화이팅 해보자는 의미로 풍선을 그렸답니다. 자, 여기는 둥근 붓을 색색으로 했고요. 하얀 물감을 가지고 마른 다음에 포인트를 줬고, 선은 이까지 온 다음에 나비를 그린 다음에 또 풍선의 실을 연결을 했답니다. 자,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이거를 또 그려봤고요. 자, 이거는 하트 모양인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하트는 가위로 도안을 하나 오려가지고 살며시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장미꽃을 그렸답니다. 자, 여기에서는 리본을 달아줬고요. 그래서 이세 작품을 오늘 작업을 했는데, 아마 개관식이 8월에 될 건가 봐요. 그래서 오늘 신경 써서 작업을 마쳤는데, 세 개를 동시에 보여드리면, 이렇게 된답니다. 모두 도화지고요. 자, 하나씩 다시 가까이 비춰보면은, 자, 하트 안에 모든 꽃은 장미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오늘은 이제 글을 안쓸 건데, 모두 요 밑에다가 내용을, 짧은 내용을 쓸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올려보는 중이에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. 글은 아마 내일쯤 쓸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미지로 꽃그림 그리기를 오늘 한번 해봤답니다. 자, 좋은 날 되세요. 안녕.